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같은 길을 걷다, 같이 길을 찾다를 슬로건으로 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장애인 복지 분야 유공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3명을 포함해 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여온 유공자 6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는데요. 장애인과 봉사자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나무를 심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처음 잡아보는 모종삽으로 차근차근 땅을 파고 정성스레 꽃나무를 심고 다독다독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정성을 담은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철쭉이 가득 피어납니다. 장애인의 날이니까 오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오동생활체육관 인근에서 진행된 사랑나눔데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내부 장애인협회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봉사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철쭉과 소나무 200그루의 식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내 인생에 나무 한 그루를 한번 심어보자. 그래서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장애인들과 또 기업 후원자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대학생들이 같이 함께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장애인의 날. 서로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사회 통합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는 캠페인이 경기도 연천군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연천군 장애인 총연합회는 연천군 복지관 주변 일대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 다같이 든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인권 및 복지를 우선하여 온 군의 복지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하고 우리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든든한 연천을 갖다 만들어 나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좀 더 장애인 복지에 성숙한 정착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캠페인은 연천군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소속 7개 단체와 2개 센터가 연합하여 추진해 관내 주요 기관들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합심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복합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그쪽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노인 복지 정책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 참석자들은 각자 만든 응원 문구를 응원나무에 내거는 등 우리 주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다짐하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천군도 다 지역처럼 우리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협조와 찬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애 인식 캠페인에 참가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계속 많아져서 우리 연천군 복지 발전에 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언제든 어디서든 든든한 연천. 장애물 없는 든든한 연천. 모두가 행복한 복지 도시 연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장애인, 비장애인 다 같이 든든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뜻깊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여의도 이룬센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희철 이사,
전주대학교 최복천 교수,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문희 관장, 더 인디고 조성민 대표가 토론에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날 토론자들은 장애계의 목소리를 담아낼 협의체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당사자들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 약 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산모 약 2만 명이 추가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출산 가정으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대 25일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정해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지자체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통해 예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향후 복지부는 보다 많은 출산 가정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장들이 설립돼 있죠.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강원도 원주에 문을 엽니다. 복지TV 강원 방송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하는데요. 그 소식 정도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원주시, 복지TV 강원방송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힘을 모읍니다. 세 기관은 지난 14일 원주시청에서 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의 공동 투자를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의미가 담깁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표준사업장은 그 단순 노동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좀 생산적이고 아이디어를 주축으로 한 그러한 사업장이 돼서 장애인들한테는 정말 가고 싶은 직장으로 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사업장으로 종목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설립되는 사업장은 원주시와 복지TV 강원방송이 공동 출자해 웹 접근성 등 IT 분야와 장애인 복합 여행 분야, 콜센터에서 60여 명의 지역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복지TV 세종지사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여러 복지 관련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역 네트워크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복지TV 세종방송은 대전 세종 지역의 여러 복지 관련 단체와 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대전사회복지협의회, 대전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전충남지역 총학생회와 협약식을 맺고 지역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언론 홍보 등 역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 총학생회가 마스크 1,500여 장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세종아동옹호센터인 지역본부와의 사회공헌 협약식을 하고 아동복지의 정보 전달과 시민인식 전환 캠페인 등을 함께 참여해 복지 전문 채널로서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TV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 언론으로서 또 시민들의 인식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기대를 하고요. 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권리가 증진되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유나입니다. 예술을 통해 장애인 작가들이 감동적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에 정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양주시청 3층의 시민문화공간인 감동갤러리.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2021 감동아트전이 지난 12일부터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속 17명의 작가들이 작품들 면면에서 장애는 단순한 다름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보람도 느끼고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몰랐던 거를 내가 느끼고 내가 손수해 보니까 누군가에게도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권해주고 싶어요.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장애인들도 그렇게 작품 활동하니까는 자신감도 생기고 또 뿌듯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비장애인들하고도 이렇게 동등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 편하게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장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기획부터 같이 동참하면서 전시회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D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 창작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로 구성된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창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장애인 예술계는 물론 여타 직업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미술 작품을 통한 장애인 작가들의 당당한 목소리는 문학에는 물론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향한 진한 울림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완주군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최정은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은 임신한 직원들을 위해 책상에 배려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산부 전용 휴게 공간을 만드는 등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주군에서는 4달 중 관내 기관과 단체 또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 공모를 실시해 우수기관 및 기업에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를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사업을 진행해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를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교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사업은 환경오염 예방과 재활용 실천 운동을 통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 방법은 내용물을 비워 헹군 후 펼쳐서 말린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화장지와 새 건전지로 교환해줍니다. 이러한 재활용품 교환 사업은 환경오염 예방과 중요 자원 회수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이었습니다. 전북 정읍시가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지역 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전시관을 새 단장했습니다. 현장에 최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8년에 문을 연 전라북도 정읍시 소재 호남 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에 지역 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관광 홍보 전시관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정읍시는 전시관의 노후화된 천장과 파손된 시설 등을 깔끔하게 단장하고 전시관 안내판과 홍보물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기념품 진열대에는 생산업체와 생산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상품에 대한 신뢰와 판매 촉진을 도모하는 등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식당과 편의점 등 관광객이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서 정읍의 관광지와 탐방 코스, 문화 축제 등을 알리는 홍보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읍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 축제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새 단장을 계기로 장기 운전으로 지친 운전자와 관광객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읍을 널리 알려 관광객 유치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은이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가 지난 12일 순천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고국의 가족들과 단절된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순천대에 재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 2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데 이어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화의 지지를 담은 위안과 응원의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3월 정기 이사회를 개최해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국제교류의 핵심 가교 역할을 할 인재 양성을 위해 국제교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의 팔마비 보물 승격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순천시는 순천 팔마비의 보물 제2122호 승격을 기념하기 위한 축하 행사를 지난 13일 순천 부읍성 남문터 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허석 순천시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 소병철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만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관람하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순천시 대표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팔마비 보물 안내판 제막식과 함께 김현모 청장이 허석 시장에게 팔마비 보물 지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여유 있게 화폭에 표현한 고윤숙 작가의 전시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 도화원 미술관에서는 지난 1일부터 고윤숙 작가의 새로운 탄생, 이질과의 만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고윤숙 작가는 여러 차례 전시회와 수상 경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양 화가입니다. 화려한 색감에 독특한 모양으로 아크릴과 크레파스 같은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여백을 주는 여유로움 그리고 새로운 생명력을 화폭 속에 담아냈습니다. 네, 도화음 미술관은 전시회를 매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추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은 이제 그 관람객들에게 어떤 추상화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고윤숙 작가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시장 가는 것도 두렵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흥이 또 청정 코로나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오시면은 좋은 그림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흥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도화원 미술관은 문을 닫았던 학교를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해 지난 20여 년간 개인전과 단체전 등 650여 명의 작가들과 끊임없이 전시회를 열어 예술적 교감을 이어왔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작품 한 점 한 점에서 묻어나오는 삶의 잔잔한 에너지가 마음의 여유와 위안으로 다가와 잠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장애인과 노인, 보훈, 돌봄 종사자 등 6,8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예방접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을 살펴야 하는데요. 집에 도착해 3시간 이상, 최소 3일간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후 통증과 붓기,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데요. 이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계속 이어질 때는 바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